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할지. 자, 최근에 여당에서 종부세나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이 있고, 공공직접시행이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과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바로 여러분들의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성남 민심에 놀란 여당, 집값 상위 1, 2%만 종부세 검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완패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각 지자체 이제 선거가 있는데, 과연,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완패했다고 보는데, 여당에서는 과연 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규제만 가지고, 대권에서 어떤 그, 당선이 되겠느냐, 대선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뽑았고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당대표에는 이제 나오는 분들이 죄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상위 집값 상위 1% 또는 2%를 종부세 1%나 2% 이거는 이제 논의 중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참 이것도 웃깁니다. 그러면은 줄을 세워서 매년 달라집니다. 1%면 상위 1%, 1등부터 몇 등까지. 예. 또는 2%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아, 내년 정도에는 내가 종부세를 내겠다. 내년에는 내가 얼마를 더 내겠다. 이게 나오는데, 1% 안에, 내년에 내가 종부세를 낼까, 안 낼까? 안 내다가 갑자기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참, 이건 좀 웃기는, 법안이 될것 같은데,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겠다.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여당의 한 의원이, 이 종부세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 상위 1%만 내는 바로 이게 부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부세를 9억으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게 로션을 잘못 발랐는데 이게 안 맞는 로션을 발랐는지 계속 코가 간지러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방송 중간에. 눈도 간지럽고, 미세먼지가 많은가? 예. 자, 노무현 정부 때 원래는 이 상위 1%만 내는 부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9억으로 공제하는 구간, 또 9억 이상만 내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또 다주택자들은 공제가 6억까지죠. 그건 지금 맞지 않다. 이게 그 사실은 2005년도에 이 9억 공제가 그때 만들어진 건데, 15, 16년 동안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시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하겠다고, 90%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공제 구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저는 이 1주택뿐만이 아니고요. 다주택도 6억까지만 공제되는 것도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없애자 이건 아니고, 6억까지 공제되는 거 이것도 상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본의 아니게 2주택이나 3주택자도 뭐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어떤 그 자녀가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거나 서울에 가 있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집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세금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종부세, 대출 규제.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종부세 공제가 9호까지인데 이거는 전체의 약 3.8%에 불과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1%의 노무현 정부 때 참여 정부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3.8%는 많다. 그래서 1%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저도 이거는 실수요자들은요. 대출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금자리론 뭐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그것도 뭐 70%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6억이야. 아파트 가격이. 뭐 주택 가격이. 또 전용 대상 지역에서 5억 이하만 해당되고 맥시멈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분양할 때도 분양가 9억 이 지금 미만만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악재일 수 있고 결국에는 현금 많은 분들만 결국에는 청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하게 바뀌더라. 이 장대장 TV에서 이 장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바뀌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그 감면 혜택이랄지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1호 이상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한채 가지고 있는 것은 0.5억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등등해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볼때 상식적으로 조금 현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는 법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팔았다 또는 샀다. 그리고 현재도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될걸 갖다가 엄청나게 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계속해서 바뀌는 법을 주시를 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화장품이 제가 안 맞으면 굉장히 코가 이렇게 간지러운데. 죄송합니다. 예. 자, 이런 분들. 지금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들, 이런 분들이 여당에서 죄다 이 지금 세금을 완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당이 굉장히 지금 180석 법률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도 공시가격 6억 이하만 지금 감면이 요만큼 되는데, 그것도 지금 9억 이하로 지금 올리자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 말고요. 지금 홍영표 의원도 이 지금 대출 문제를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0% LTV. 근데 60에서 무주택자에게는 60에서 80%까지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저는 1주택자가 갈아타는 분들한테도 이런 대출도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보면 정말 외곽에 뭐 정말 오래된 낡은 빌라 한채 가지고 있고 집을 사서 옮기려고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무주택자보다도 더, 예, 혜택을 못 받아요. 무주택자는 그래도 청약이라도 마음 놓고 하지. 청약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갈아타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예. 1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나와줘야 된다. 예. 또이 농내 의원도 중진 의원이죠. 이 부분도 대출을 완화해줘야 된다. 이 정책내 의원, 네. 이분도 중진 의원이죠.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초과로 높여야 된다.
이광재 의원, 뭐, 지금 뭐, 이제, 이제, 친문 쪽에서는 지금 조금 이낙연 의원이 이제 지지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의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도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광재 의원이라고 지금 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종부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3.8%한테 매겨지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기준을 확 줄여야 된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자. 자,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즉, 그 종부세. 종부세 이 9억 초과부터 내는 거를 공제 9억까지 되는 거를 12억 초과로 올리자 안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또는 지금 1% 정도 현재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3.8%인가 몇 프로라고 하니까 이거를 대폭 줄여서 1%로 하자 내지는 2%로 하자.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1등부터 해가지고 1%까지만 내든가 2%까지만 내든가 1.5%까지만 내든가 하는 안이 종부세에 대한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세. 재산세도 공시가격, 지금 다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공시가격 6억 이하까지만 이 감면되는 거를 9억 이하까지도 올리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네. 종부세, 재산세.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 여당이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대출이 있었죠? 대출. LTV를 40% 지금 서울 기준으로 그 투기과열지구를 60에서 70%로, 예, 실수요자에 한해서 실수요라는 게뭐 생애 최초일지 아니면 현재 무주택자지 그거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출을 많이 해주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청약을 할때 중도금 대출도 지금 9억 미만만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상향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 10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흑석 2구역도 뭐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24평형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이것도 24평형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강남권도 아니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현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강남 근처까지도 청약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금이 많이 없으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정책을 폈는데도 인기가 없어. 그러면은 다주택자를 살짝 건드려볼 상황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세금 완화책을 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민주당에 많이 지금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이거를 갖다 완화해준다고 해도 민주당을 찍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통적인 민주도의 절대 지지층이 오히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쉽진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여론조사가 차이가 난다. 내년 가서. 그렇다면은 양도세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 이것도 카드를 한번 꺼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부세 지금 다주택자 6억 공제가 되는 거를 이거를 뭐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예 이것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도 염두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자, 이런 게왜 중요하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건 뭡니까?
네. 지금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여론상에 나오는 건 고의적으로, 예,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를 고의적으로 미뤄놓는다거나, 뭐, 음마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지연시킨다거나, 왜?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집값이 뛰면 주변에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그냥 억누르는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선거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면 다주택자까지도 완화해주는 그림도 절대, 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 뉴스는, 자, 이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효과 없다, 뭐 그대로도.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하려고 할까요? 지금 서울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가 있죠? 용산 쪽에, 여러분도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 집값이 많이 뛴다고 하니까 용산 정비창에 만 가구 정도를 공공 분양, 뭐, 공공 임대를 분양,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막 호가가 1억이 올라오고 2억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일부 지역들을, 예, 그 용산 지역 일부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니까 주택을 사더라도, 예, 대지 지분 2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강남의 이 삼성동에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용산에서 얻는 교훈이 있었죠. 집값이 엄청 뛰더라. 발표를 하는가 동시에 바로, 네, 토지거래 허가공을 묶었습니다. 어디를?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묶었습니다. 근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에 되자마자 일주일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었죠.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어땠습니까? 네. 더 그냥 지키지 못할 그런 어떤 것도 많았죠. 둘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일단 되고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여야 할것 없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신이 하는 동안 뭘 했는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됩니다. 시민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지금 1년 2개월 임기입니다. 그 후에 또 지금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4년짜리예요. 4년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1년 2개월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다좀 보류시켜 놓고 뭐 해제시키고 이런 정책보다는 개발을 한다고 하는 지금까지 왔던 정책보다는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지만 집값이 급등한다 그러면 4년짜리 선거를 할 때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4년을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게 무조건 그러면은 집값이 안 뛴다? 이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약간 그 잠재 수요를 갖다가 눌러놓는 효과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제가 그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담론을 했지만 지금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쓸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25번째 이 대책을 내놓는 동안 예, 호주머니에 쓸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그 모든 걸 총괄했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분은 이미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네. 결국에는 카드가 없었어요. 예, 네. 무슨 카드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이 제가 볼때 제일 유력한데? 자, 이겁니다.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도 원래는 1월 달에는 최고 40층. 근데 지금 이번에 제안한 거는 49층. 예. 49층. 용적률 450%를 제안했지만 600%. 자,
분양가, 종합원 분양가 60에서 65% 시세에서 70에, 아니 저기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상 공공재개발 지금 선정됐던 지역의 흑석 2구역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되면은 밑에 부대장, 3대장, 4대장도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승부수. 그러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예,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공공재개발로 지금 어떤 가시적인 걸 보여주면은 이 SH공사나 이런 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다고 해서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시민들이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SH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계속 진행되던 거니까 밀고 나가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공공 재개발이 생각보다 진행될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겠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내년에, 자,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이 공공 재개발이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이걸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공재개발 1차, 2차 선정됐던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 주변 지역도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강북권, 뭐 은평이나 뭐 구로나 이런 쪽 보면은 그런 쪽인데, 강북권이 이렇게 뛴다 그러면 또 강남권까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